그 사람의 몇십 년 살아온 인생은 어느 한 타인이 한 1분, 2분 만에 판단할 수 있는 무게가 아니에요. 자꾸 판단을 해. 뭘 한다고 판단을 하냐고. 쪼꼬쪼꼬쪼꼬쪼꼬. 요즘은 아니고 옛날부터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. 저는 약간 꼬여가지고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아무래도 많이 하는 편이었어. 예를 들면 뭐 쟤는 왜 저러지? 뭐 이런 거. 쟤는 왜 저래? 왜 저러는 거야? 그러니까 좀 이해 안 되는 남의 행동? 누가 봐도 저건 조금 해가 되는 행동이야. 근데 왜 저런 짓을 하지? 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묻고 물어봤죠. 물론 결과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그랬던 경험이 전 되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. 쟤는 왜 저래? 뭐 이건 왜 이래?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유를 찾으려고 했어. 뭐 어떤 사람의 행동이나 어떤 사회 현상에 대해서 자꾸 막 물어보고 찾고 혼자서 왜 저러지 하면서 혼자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랬어. 근데 그러면서 결국 느껴진 건 이거였어요. 고민하면 뭐해? 결국 고민하면 뭐해? 이 생각이 또 들더라고. 또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의문을 품어버렸네. 내가 그걸 궁금해서 뭐래? 뭐해? 그런 거지. 옛날에 초코보는 저 사람은 왜 저런 행동을 하는 거야? 라고 물어봐. 그리고 미래 초코보는 초코보 넌 왜 혼자 그런 생각을 해? 라고 물어봐. 결국은 알아낸 건 없고 그냥 혼자 골머리만 앓겠죠. 그래서 그냥 결론부터 말하면 난 이런 말이 하고 싶어. 이해하려고 하지 마. 딴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. 왜냐면 그냥 그 사람 마음이야. 그 사람이 뭘 하던 그 사람 마음이야. 근데 그걸 타인이 쟤는 왜 저래? 라고 이해하려는 것 자체가 좀 괜한 행동이다? 물론 궁금해할 수는 있지만 그걸 혼자 궁금해하면서 그 사람의 왜 그러는지 행동을 알고 싶어하는 건 무의미하다는 걸 좀 알게 된 것 같아요. 무의미해. 왜냐면 다 그 사람 마음이야. 예를 들어 내가 방송하는 것도 뭐 내 친구 중 그런 얘기 하겠지. 쪼고보 쟤는 왜 방송해? 뭐 돈도 안 되는 거야? 내 마음이야. 그리고 누군가는 뭐 방송으로 막 되게 자극적이고 뭐 조금 막 너무 선정적인 그런 방송을 하겠지. 그럼 난 또 물어보지. 왜 저 사람 저렇게 방송해? 하면 그 사람 말하겠지. 내 마음이야. 그러니까 모든 건 궁금해할 필요가 사실 없는 것 같아요. 저 사람 왜 저러지? 뭐 난 왜 이러지? 누구는 왜 이러지? 뭐 세상은 왜 이러지? 라고 지르는 자체가 굉장히 무의미한 것 같아. 그냥 마음이야. 예를 들어 저희 과... 자꾸 과 얘기가 나오네. 저희 과에선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. 출석 체크할 때 보통 초코뽀 네 이러잖아. 근데 우리 과의 어떤 인싸는 초코뽀 네 이렇게 출석 체크를 하는 거야. 그러니까 반 애들은 다 깔깔대면서 웃지. 난 그 교수님의 어이없어하는 얼굴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. 그래서 난 계속 물었어. 쟤는 왜 저래? 알고 보니까 그냥 걔 마음이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좀 이해 그냥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 같아. 물론 저는 극히 일부의 예시만 들었을 뿐이지만 가끔은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더 이득이라는 것 같다는 말이죠. 이걸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. 이해하려 하지 않는 게 진짜 이해한 거다라는 걸 이걸 이해해야 될 것 같아. 그러니까 이해하지 않는 게 진짜 이해한 거다라는 걸 알아야 될 것 같아요. 굳이 알려고 하지 말고 알아봐야 득볼 것도 없는 것 같더라고. 그러니까 이해하려 하지 마십시오. 세상 일 뭐 궁금은 하지. 너무 부당한 일 같은 거, 너무 어이없는 일은 궁금은 하지. 근데 뭐 별거 아닌 일 한정이죠. 사실 제가 하는 말은 별거 아닌 일, 뭐 저 사람은 왜 저래? 뭐 누군 왜 저래? 라는 생각은 무의미한 것 같아. 왜냐면 그냥 그 사람 마음이거든. 그러니까 괜히 이해하려고 해봐야 자기 손해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게 제일 베스트 같아요. 제 생각엔. 뭐 이해해봐야 얻는 것도 없고 이해해봐야 뭐 좋은 것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지. 왜냐면 그 누군가 인생, 누군가 행동 그건 타인이 감히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닌 거란 생각을 요즘 해요. 근데 우린 굉장히 많이 만들어낸 실수죠. 5분도 아니지. 한 1분 안에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안 좋은 사람인지를 판단해서 내 인생에서 걸을지 옆에 둘지를 정해. 뭐 나도 그랬을 거예요. 모두 그랬을 거야. 근데
이런 거죠. 그 사람의 몇십 년 살아온 인생은 어느 한 타인이 한 1분, 2분 만에 판단할 수 있는 무게가 아니에요. 좀 극단적인 비유면 이런 거죠. 당신 옆에 지금 지나간 사람이 당신과 결혼해서 매달 1억씩 벌어다 줄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. 근데 당신은 왜 이렇게 못생겼어? 라는 이유로 그 사람을 자기 인생에 필요 없는 사람으로 분류할 수가 있어. 그러니까 이걸 알 수 없다는 거죠. 우리 인생에선 그걸 알 수 없으니까 자꾸 판단을 하려고 하는 거야. 이건 나중에 제가 따로 영상을 주제로 만들게요. 그러니까 이해하려 하지 말고 특히 사람을 이해하려, 그러니까 공감 같은 거 할 수 있죠. 뭐 연인 사이에 뭐 초코번 뭐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라고 공감은 해줄 수 있지. 근데 그 사람의 인생을 안 것 마냥, 그 사람의 인생을 이해하려는 것 마냥 시도는 하지 않는 게 차라리 좋은 것 같아. 그러니까 이게 좀 극단적으로 자꾸 생각이 될 수밖에 없는데, 이해하지 말라는 말이 그 사람이 어떻게 살던 신경 쓰지 마가 아니야. 그냥 이해하지 않고 그대로 그 사람을 보란 말이죠. 너무 고차원적인가요? 이해하려 하지는 말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감해주고 싫어하는 건 싫어하는 부분은 좀 얘기하면서 맞춰가되 그 사람의 인생을 판단하지 마 라고 말하면 될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그냥 한 상황이 생각이 났네. 제가 경험은 아니고 그냥 저의 생각이에요. 만약에 내가 연애를 하고 있어. 근데 내가 여친한테 나 좀 안아줘 하면서 서로 껴안아. 그럴 수 있잖아요. 근데 여친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. 아, 초코뽀는 되게 여자애 같고 뭐 앵기는 걸 좋아하는구나. 이렇게 판단해버리면 그거 완전 인간관계의 완전한 실수라는 거지. 완전한, 그러니까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죠. 그냥 갑자기 안음을 받고 싶으니까 안아달라고 할 수 있는데 상대는 아, 초코뽀는 되게 여자 같구나. 뭐 되게 앵기는 걸 좋아하는구나. 되게 연상을 좋아하는 연하 남자 같은 애구나. 이런 생각을 누군가 할 거라는 말이에요. 실제로 전 당했어요. 이런 식의 섣부른 판단과 인식을 씌워져 본 사람으로서 당했어. 예를 들어 뭐 내가 되게 숏컷 여친을 만났어요. 되게 단발 숏컷, 엄청 보이시한 숏컷 여친을 만났어. 그 여친한테 아 얘는 되게 남자 같구나 라고 판단해버리면 완전 이건 실수야. 완전 무례한 거죠. 그냥 이쁜 숏컷이 이뻐 보여서 그 여자 숏컷을 했는데 나는 아 얘는 남자 같은 애구나 라고 머리만 보고 이해하려고 판단을 해. 근데 알고 보니까 완전 남자 같은 애 전혀 아닌 거야. 엄청 여리고 순딩순딩하고 되게 동생 같아. 전혀 안 남자 같아.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나는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해요. 저는 항상 그래서 뭐 대학 강의 가면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말해요. 강의를 해본 적은 없지만. 이해되시죠? 저도 수많은 판단을 당했어요. 수많은 판단을 당하고 대학교에서 후배랑 한 번 밥 먹었다고 2시간 만에 초코보 후배 잡아먹으려고 수작 부리는 미친놈이라는 소문이 났어. 실제로 이건 싫어요. 근데 실제로는 그랬냐고. 그냥 밥만 먹고 끝났어. 그리고 난 걔를 잡아먹을 생각도 없었고 그런 목적으로 접근하지도 않았어. 하지만 이 진실은 신만 알겠지. 이걸 증명할 수 있는 건 하느님밖에 없겠지.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섣부른 판단, 섣부른 이해. 아 사실 이건 대학 애들이 너무 내 대학교 애들 수준이 너무 낮은 문제였긴 했지만 그래서 저는 만약에 내가 어떤 교제를 위해서 이성을 만난다고 하잖아요. 그럼 이거를 전제해둬야 될 것 같아. 서로를 판단하려고 하지 마. 이해하려고 하지 마. 그냥 너는 너, 나는 나. 우리가 서로 각자 인생을 살면서 좋아하면 사귀겠지만 사귀는 그 공간 안에서 서로 좋아할 부분은 같이 공유하고 뭐 존중할 부분은 존중하되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일 것이다 라고 판단은 하지 마. 내가 내 여친이 뭐 비유는 다 들었네요 사실. 어우씨 의자 넘어갈 뻔했다. 판단을 하지 마. 진짜 판단을 하지 마. 특히 연애에서 진짜 한 번 난 진짜 딱 한마디 조금 애교 같은 말을 했어. 그거 보고 그 여친이 말하기를 초코폰 되게 여자애 같은 애라 나랑 안 맞을 거야 라는 말을 했어. 헤어질 때. 그 외에는 항상 내가 리드했어요. 근데 겨우 그 한마디 했다고 물론 잔잔바리로 그런 행세를 좀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
결국 그 일로 나랑 사귀었던 여친은 이렇게 판단을 한 거야. 초코보는 여자애 같은 애야. 난 여잔데. 그러니까 여친은 여잔데 초코보는 여자애 같아. 그래서 우린 여자 여자야? 뭐야? 안 맞아. 헤어져. 이런 판단이 내져버린 거야. 물론 그녀의 판단도 뭐 존중은 할 수 있죠. 그렇게 이해할 순 있어. 나도 양보해서 그럴 순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해.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그 여친을 판단했을까요? 내가 그렇다고 내 여친은 이러이러한 타입이네? 라는 판단했을까? 전혀 안 했어요. 왜냐면 진짜 사람은 판단할 수 없어. 뭔데 판단해? 솔직히 말해서 당신이 뭔데 남을 판단해? 얼마나 잘 낳고 뭐 얼마나 인간 세상 잘한다고 딴 인간을 판단해? 못해요. 이해 못해요. 그런 말 하잖아요. 과학자들이 인간의 뇌를 이해할 수 없다. 왜냐면 우리 뇌도 인간 뇌니까 인간 내 뇌를 가진 사람이 인간을 해부하고 완벽히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를 옛날에 들었어요. 옛날에. 그러니까 나는 진짜 만약에 난 진짜 지금 인간에게 제일 필요한 지금 현 인류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냐고 물어보면 난 이거 같아. 판단하지 않기. 자꾸 판단을 해. 뭘 한다고 판단을 하냐고. 당신이 뭐 내가 만난 수십 사람이 초코뽀가 20몇 년 동안 살아온 인생을 다 본 것도 아닌데 내가 어떤 사람일 것이다 라는 걸 어떻게 알고 판단을 해 도대체. 그러니까 이해하려 하지마. 판단하려 하지마. 당신은 누구도 판단할 수 없고 당신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어. 근데 또 이렇게 말하면 좀 싸가지 없이 들릴 수밖에 없죠. 사실 언어적인 측면만 보면 굉장히 공격적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. 근데 반대로 생각해봐요. 내가 그렇다고 누군가를 폄하하고 비하하는 건 아니야. 그냥 당신은 남을 이해할 수 없어라고 말하는 거야. 왜냐면 나도 그래요. 나도 뭐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되게 좋은 사람인 것 같은 사람도 봤고 엄청 그 인간계 말종 같은 사람도 봤지만 물론 그때 나도 옛날에 나는 판단해서 아 쟤는 완전 뭐 인성 쓰레기네? 쟤는 뭐 완전 착한 애네? 라고 생각을 했어. 근데 아닐 수도 있었다는 거야. 착한 애라고 생각하는 애가 여친한테 막 여친 데이트 폭력 범죄자일 수도 있고 내가 쟤는 되게 나쁜 애라고 생각한 사람이 뭐 매주 뭐 봉사활동 다니는 애일 수도 있어. 왜냐면 우리 그 사람이 그랬을 것이라는 모습을 못 봤으니까 내 섣부른 인식만으로 자꾸 판단을 하려고 하는 거야. 그런 점에서 우린 누구도 알지 못해요. 당신과 나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도 알지 못해. 그래서 그냥 수많은 그 대학교에서 어이없는 행동들 어이없고 진짜 쟨 왜 저래?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바보 사람들 내가 섣불리 또 판단을 해버렸네요. 판단을 해버렸지만 그냥 그런 사람들의 행동도 몇십 년 그 사람의 20년 30년의 인생에서 만들어낸 경험들인데 그걸 내가 감히 쟤는 왜 저렇게 행동해? 완전 뭐 멍청하네? 완전 무식하네? 완전 못 배웠니?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. 그래서 그냥 난 그냥 뭐 좀 알리고 싶어요. 이런 걸 좀 알리고 싶어. 사람들에게 제발 판단하지 말라고. BGM이 너무 긴박하다. 그냥 뭐 누군가를 그냥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죠. 뭐 어플 만남도 가능하고 뭐 랜덤 채팅도 가능하고 뭐 소개팅 어플도 가능하고 그냥 대학교 친구들도 가능하고 뭐 사진 셀카 사진 뭐 몇 장 뭐 대화방에서 대화 한 네다섯 마디 이런 걸로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생각이야. 맞아. 말은 쉬워. 팀캐캐님 정확한데? 알아들었다는 게 난 더 대단해요. 솔직히 외국인이신데. 말은 쉬운데 근데 우린 언젠간 이걸 생각해야 될 것 같아. 말이 쉽지라는 말을 수많이 저도 많이 하고 많이 들어요. 근데 언젠가는 말이 쉽다고 해도 이해 인정해야 될 것 같아. 말이 쉽던 안 쉽던 건 그걸 넘어야 될 것 같아. 그거를 비욘드 해야 된다는 거지. 그걸 넘어서야 될 것 같아. 예를 들면 저는 이런 말을 과감하게 하는 이유가 저는 진짜 누구도 판단 안 해요. 옛날에는 뭐 저도 솔직히 말하면 대학교 초기 때 진짜 얼굴만 보고 외모만 보고 뭐 쟤는 대학에서 잘 놀 애네 아니네 뭐 이런 거 판단을 했어. 근데 조금 죄송스럽지만 90% 이상은 맞았어요.
근데 어느 날 그게 그냥 무의미한 것 같아. 그게 진짜 의미 없는 행동이었고 그렇게 알 수 있는 인생도 아니었어. 그래서 저는 진짜 감히 말하기를 그냥 사람으로서 딴 사람을 제발 판단하지 말았으면 좋겠어. 뭐 그래도 좀 예외를 두자면 뭐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엄청 때렸어. 그럼 나쁜 사람이다 라고는 판단을 할 수는 있지. 그리고 팩트긴 할지도 모르겠어. 팩트긴 하겠지. 하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을 다 안 것 마냥 그러진 말았으면 좋겠다는 것 같아요. 수많은 예외가 있겠지만 그런 사람도 뭐 그런 사람을 옹호하고 싶진 않지만 진짜 흉악범죄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사람이 뭐 맨날 알바하면서 투잡 쓰리잡 뛰면서 엄마 아빠 수술비 마련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. 어떤 경우로는 뭐 그리고 이런 것도 있죠. 제가 지금 대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있는 와중인데 왜냐면 뭐 외모일 수도 있고 어떤 행동에서 마음에 안 들어서 그 대학교에서 노는 애들 무리가 날 왕따시켰을 수도 있겠지만 모를 이제 그렇게 왕따당한 초코보가 막 밤마다 클럽 가고 맨날 막 헌팅하고 헌팅포차 가서 맨날 막 주소 그 카카오톡에 막 여자 번호 막 50개 50개 500개씩 있고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. 뭐 농담을 하는 말이잖만. 그러니까 우린 누구도 알지 못해요. 나한테 헤어지자고 해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이건 당연히 말도 안 되고 그냥 그랬으면 좋겠어요. 사람이 진짜 사람을 겨우 5분 10분 만에 그 사람을 판단해서 막 이 사람은 나한테 좋은 사람이네 아니네 뭐 연락을 씹네 어쩌네 이런 걸 좀 안 했으면 좋겠어. 모를 일인 거예요. 예를 들면 뭐 그냥 예를 들면 사실 끝이 없네요. 그냥 이야기 만들기 나름이라 어떻게 비유도 사실 의미 없다. 진짜 예를 들기도 그냥 뭐 붙이기 나름이라 그냥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냥 딱 이것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이걸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께선 이 부분을 한 번만 좀 생각을 해줘요. 당신이 진짜 그 사람을 다 알고 판단할 수 있을까? 아니야. 아니라고 생각해요. 진짜 누구도 판단하지 말아줘. 저도 사람으로서 그냥 누구도 판단하지 않기를 바래요. 모든 사람들이.